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매니스타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라이버 참 재밌죠? 그리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레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레슨이라기보다는 같은 입장에서의 대화라고나 할까요? 동병상련?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레슨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게 되면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서 그 동작을 따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프로들이 우리 스윙을 따라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안 따라하면 놔두고. 뭐하러 우리가 프로 스윙을 따라한다고 그 고생을 합니까? 나중에 그들도 우리 스윙을 따라하게 될 텐데. 그쵸?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요즘에 그 유튜브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채널 보니까 걸러야 되는 뭐 프로 타입 아니면 프로들이 싫어하는 그 우리 아마추어 레슨을 받는 분들의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연재를 했던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프로 있잖아요. 딱 왔는데 스윙을 찍고 반으로 나눠서 옆에다가 타이거 우즈 그리고 여러분 사진 그래서 영상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만한 유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프로들은 여러분들이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레슨을 진행하는 프로가 있다면 그냥 과감히 걸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탁월한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이 주 시청층이 40대 50대 60대입니다 제 통계를 보면. 그런데 20대 또는 10대 골퍼가 제 레슨을 보면서 아닌데 나는 유연성이 충분히 프로 선수들 같이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연습량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레슨하는 프로는 과감히 걸리십시오. 누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영상 찍고 분석하고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무슨 뭐 우리 백스윙 할 때 테이크백을 하고 뭐 사이드 밴딩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쉘로잉 하고 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신데 뭐 이렇게 필기시험 볼 것도 아니잖아요. 다 되는 동작인데 그리고 제가 왜 이게 다 되는 건지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안 드렸나요? 그때 생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조금씩 제가 오픈을 할 거니까 그렇게 조바심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왜 우리가 매번 스윙을 이렇게 쭉 길게 빼고 코킹을 한 상태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발을 디디고 내려와서 치고 이러한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프로들 또는 젊은 프로들이 하는 그 스윙을 따라하면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시리즈로 진행을 해오면서 200m 누구나 칠 수 있다. 그리고 220m로 한번 우리 확장해서 이사 가보자. 그리고 초강력 스윙 만들기 위해서 250m 쳐보기. 물론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레슨을 해왔거든요. 그럼 스윙에 대해서 굳이 프로들을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가요. 제가 분명히 이거는 주제를 잡고 1년 동안에도 할 얘기가 충분히 많은 내용이에요.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테이크백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슬라이스는 어떻게 방지하는 것이다. 이제 드라이버 시리즈에서 그런 레슨을 드렸는데 탁구를 처음에 우리가 배우러 가면 탁구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갖다가 이제 라켓 있잖아요. 우리가 뭐 펜홀더라든지 뭐 쉐이크라든지 그런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라켓을 잡았을 때 이제 우린 모르겠어요. 테이크백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뺄 때 이 라켓을 갖다가 이렇게 딱 세워서 빼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숙인 상태로 빼게 합니다. 그리고 탁구를 그 공을 쳐주면 그 모양대로 그냥 몸을 돌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몸을 돌리라. 바디턴이죠. 바디턴.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한 5-6개월 레슨을 받고 그 동네에서 이제 얼마나 잘 치겠어요. 계속 이렇게 치니까 실수를 안 하니까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표현이 조금 거칠 수 있어요. 그 탁구 플레이어나 아니면 테니스 플레이어가 좀 까져요. 까집니다. 이렇게 이해가 쉬워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까진다는 건 좀 건방진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건 이제 좀 약간 언어유희입니다. 까지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숙였던 그 라켓을 뒤집어 깝니다. 까요. 그럼 확 뒤집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타이밍 이슈가 생겨요. 여기서는 그냥 공 오는 타이밍만 맞춰서 치면 되는데 이 라켓을 뒤집어서 까는 순간
와서 덮어버리는, 와서 덮어버리는 타이밍 이슈가 생겨요. 그만큼 손을 뒤집어서 까는 순간, 리스크 테이킹 하는 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뒤집는다는 건 나에게 어떠한 이득도 되죠. 강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득을 줄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타이밍을 놓쳤을 때 그 뒷감당도 해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를 주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치는 선수들을 보면 여기에서 그 숙인 건 뭐 아예 이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그들은 숙이면서 뺍니다. 무조건 숙이면서 빼요. 그런데 치기 위해서 손 한번 뒤집어요. 팍 치죠. 덮어서 뒤집어 덮죠. 덮어 팍 뒤집어 덮어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는 거는 어떠한 동작을 위함이 아니라 덮었다가 치기 위해서 뒤집어서 덮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제가 지금 그 골프가 아니라 탁구라고 생각해볼게요. 테니스. 그러면 쫙 덮어 올라가요. 지난 시간에 슬라이스 방지법에서 설명드렸죠. 덮어 하다가 뒤집어 덮어요. 이렇게. 좋아요. 그럼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스트로크예요. 왜냐면 탁구와 테니스는 탁구 뭐 테이블이 아무래도 크지도 않지만 테니스는 한 23m라고 그래요. 코트가 23.3m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23m 정도에서 선수들이 포핸드 드라이브를 이렇게 먹일 때는 그 공은요 엄청난 악성 후기예요. 그냥 우리가 똑바로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만약에 23m짜리가 230m로 늘어난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과 같이 꼬꾸라지는, 확 꼬꾸라지는 악성 후구질을 선수들이 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이 또 가르쳐 줄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 슬라이스 방지법에서 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숙여 빼서 숙여서 돌리세요 하면은 이 상태에서 숙여 돌려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하게 계속 네트를 넘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랬죠. 잘 치게 되니까 좀 건방져지고 까지고 그러면 손을 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딱 보면은 그 칠 때 까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잘 보셨어요? 제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엄청난 기술을 배우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제 채널을 관리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야 내가 이건 절대로 오픈 안 할게. 너 내가 몇 개월 안에 오픈한다는 거에 내가 진짜 손모가지를 건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넌 할 거야. 왜냐면 너는 그렇게 막 아껴두고 그런 성격이 아니야. 아마 틀림없이 할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제목을 프로들이 여러분들을 따라하게 만들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걸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골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밴딩이네 샬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탁구 라켓을 숙이고 올라갔어요. 숙이고 올라갔죠. 올라간 상태에서 뒤집어서 까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가도 되고 쭉 더 올라가도 돼요. 올라갔는데 얘를 갖다가 포핸드 드라이브를 팍 먹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까는 거예요. 라켓을. 왜? 여기에서 포핸드를 팍 먹여야 되니까. 잘 보세요. 숙였다가 팍 이렇게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숙였다가 심하게 먹이려면 이렇게 갈 거고 심하게 먹이는 친구들은 나는 완전 오늘 필 받았은 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먹일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예요. 탑 올라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스윙 모양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이렇게 해서 완전 밑으로 돌아 들어가죠.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 이렇게. 자, 나는 오늘 필 받았은 게 다리까지 이렇게 해갖고 나는 칠 거요. 라고 한다면 스윙 모양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진 모르나 실제로 제가 원리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백스윙, 테이크백을 할 때 클럽 페이스가 바닥을 보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내려오고 끌고 내려와 치고 여기에서 공 임팩트가 맞고 이러한 동작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끝내면은 연습 방법도 안 알려주고 그렇게 끝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들은 이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최소한 깨우침이 있어서 스스로가 공부를 한다고 노력을 하면 골프 레슨이 굉장히 저는 발전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발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쓰잘데기 없는 용어 갖다 들이대가지고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이 작대기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만 치면은 얼마든지 쉽게 칠 수 있는 이 동작을 갖다가 테이크백 하세요, 코킹 하세요, 왼발 디디세요, 끌고 내려오세요, 힙턴 하세요, 그런 헛소리로 여러분을 기만하는 그런 행동은 이제 덜 할 거예요. 제발 좀 덜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지금 다 공개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수건 털기가 또 있으니까 이 내용을 공개를 하면 상당히 많은 뭐 충격들이 있을 거고 그럴 거라 했는데 분명히 이거는 정통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또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거의 정통이라는 이론에 이미 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골퍼들은 밀어내겠죠. 하지만 그 좀비를 겪고 아, 더 이상 난 골프 힘들다 라는 분들은 따라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숙였다가 이 원리예요. 지금 공 어떻게 날아가는지 뭐 그런 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숙이고 올라가서 뒤집어 덮어예요. 자, 보세요. 덮어, 뒤집어 덮어예요. 그러니까 덮어, 뒤집어, 덮어 세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덮어, 뒤집어, 덮어가 아니라 덮어, 뒤집어 덮어예요. 이거 완전 다른 스윙입니다.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러면 그 스윙이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소위 그 말하는 이 샬로잉이라는 이 평평해지는 이 동작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 동작이 왜 사람에 따라 그 깊이가 다른지 그거는 제가 다음 레슨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레슨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덮어, 뒤집어 덮어. 그래서 왼쪽으로 날아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살짝씩 날아가도 돼요. 근데 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발 뭐 전에 제가 꺾어 꺾어 아니면 접어 접어 L2L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골프를 어느 정도의 컨벤셔널 스윙 입장에서 설명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이병옥은 그런 레슨은 하긴 하지만 컨벤셔널 스윙 그 추종자들을 위한 쉽게 설명하기 위한 그나마 기부, 재능 기부식으로 하는 거지 저는 마음이 늘 아플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덮어 그냥 탁구라고 생각하고 테니스라고 생각하고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인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프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릴까 말까 10년 걸렸어요. 왜냐면 10년 전에는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려봐야 파급할 수 있는 그런 매체도 없었지만 방송에 살까? 아니면은 어디 살까? 고민했었죠. 왜? 저만 좋은 거 알고 있으려고. 근데 이제는 뭐 다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골프 커리어에 있어서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고 왜냐면 기록을 남겼으니까 교습가들도 알게 될 것이고 좀 제발 생각을 바꿔서 좀 쉽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월세 받지 말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턴오버 레이트가 많이 오가는 걸 늘려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올렸습니다. 잊지 마세요. 계속 할 거예요. 이제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러면 이제 레슨 정리하면 프로들이 여러분들 스윙을 앞으로 따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낮고 길게 빼서 코킹하고 끌고 내려와서 그런 이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이제 소통이 됐잖아요. 야, 이게 그냥 들어서 이렇게 치면 되는 것을 무슨 그런 고민을 하고 치면 되겠냐? 골프는 진짜 어렵습니다. 스윙은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연습해 보세요. 아,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친구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광고 끝까지 좀 봐주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골프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